서울 경찰차 앞에 집회는 제가 이제 처음 왔습니다. 잡혀갈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렵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 민주노총이 살아있는 게 더 두려워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민주노총의 쇠파이프에 여지없이 무너져가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슬프고 정말 분통이 터져서 꼭 이 자리에 오늘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아스팔트에 이제 많은 집회들이 열리고 있죠. 왜 열립니까? 먹고 할 일이 없어 집회를 해요? 문재인이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문재인이가 만들어졌으면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짓거렸던 사람이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조금이나마 노력을 했다면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땡볕에 광화문에 나가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말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조국이와 같이 임종석이와 같이 이석기와 같이 한상균이와 같이 자기들 패거리들만 배를 불리는 자기들의 비리는 정당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문재인이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 중에 지금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4%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문재인이가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절에 국민이 탄핵을 원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곧 법이다. 그렇게 짓거렸다면 지금의 국민들이 문재인의 탄핵을 원하고 문재인의 하야를 원하고 있는 이 울부짖음에 문재인이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무더운 날에 비가 오고 정말 그 땡볕에 마다하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조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취소를 원하는 거고 또 저희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소를 원하는 이유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국이를 싫어서도 아니며 조국이를 저희가 같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서도 아니에요. 조국의 딸과 좀 전에 우리 이범 총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조국의 딸내미를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박사 이런 분들을 교수를 제치고 그 조국의 딸이 발표한 논문이 제1저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쩝니까? 부산 의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두 번이나 유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산의학대학교 대학원의 학칙에는 두 번 이상을 유급한 학생은 재적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은 되기는커녕 3년 동안 즉 6학기 동안에 매 학기마다 200만원씩 1200만원의 월급을 1200만원의 장학금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과연 박원순이가 짓거렸던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돈이 없는 아이들한테 국가가 무상으로 밥을 먹이자 이 논리와 엄청나게 배제가 된다는 거죠. 돈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장학금이 배당되지가 않고 포르쉐를 타는 조국의 딸내미에게는 그것도 두 번이나 유학을 할 정도로 평균 점수 1.13 저 같으면 코 박고 죽지 않겠습니까? 애비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인데 딸내미 누구의 머리를 닮았는지 평점 1.13이 말이가 됩니까? 이런 아이가 장학금을 6학기 동안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받았고 이 아이한테 휴학을 줬다는 그 이유로 부산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 부학장님은 그 학장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조국의 딸내미한테 1200만원의 뇌물을 먹인 이건 뇌물이에요 장학금이 아니고 뇌물을 먹인 그 자는
지금 부산 의료원의 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런 조국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최순실이 문제를 가지고 정유라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조국이라는 자가 민주노총을 변호하는,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그 세력들 중에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조국이를 통해서 오늘 낱낱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총 구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조국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의경들, 참 저희도 집회를 하는 입장에서 의경들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여러분들의 아들과 같고 여러분들의 손자와 같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땡볕에 길거리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땡볕에 길거리에 나오고 싶습니까? 그들도 문재인의 개로 둔갑한 경찰청장이라는 자가 나가라고 하니 나오는 것이며, 국민들이 나가고 싶지가 않아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저 문재인의 흉악한 대한민국의 정책 실패 같은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길거리에 나오고 의경들 역시 그 행사 때문에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의경들한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이빨을 부러뜨리는 이런 민주노총을 커버하는 자들이 바로 문재인이며 바로 임종석 같은 자들이며 바로 조국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간간이 지나가는 정말 일반 행인 여러분들, 저희가 민주노총을 역겨워하고 이런 무리들이 대한민국에서 해체가 되고 사라지는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늘 뭐라 합니까? 삼성, LG, 대기업들, 적폐기업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행태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자기들만이 그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딱 그 하나의 이유로 남의 집의 아이들이 자율경쟁으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게 민주노총 아닙니까? 이런 민주노총이, 이런 기득권자들이 누구를 적폐라고 낙인을 찍을 수가 있는지 도무지 저희는 납득이 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상균이와 한상균이의 졸개들, 김명환이 같은 자들, 니들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서울경찰청 본관 앞으로 와주면 됩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민주노총의 소속의 노조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쫓겨나니까, 이게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순진한 노동자들을 얽매어 놓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 나가는 어르신들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건설 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정문에서 내쫓아버리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들은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추악한 세상이, 이런 더러운 세상이 바로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가 3년 동안 짓거려온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말입니까? 과연 문재인이가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상윤이 같은 자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석기 같은 자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한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경들을 마치 쥐잡듯 패는 이 민주노총 무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의경분들 그리고 경찰관분들한테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죄송한 마음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딱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바로 당신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문재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민주노총의 손에서 오늘도 쓰러져가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공권력을 여러분들이 행사해 주셔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두 발 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노총의 손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진정한 노동계급이 어깨를 펴고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수가 있고 그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이 건물에서 에어컨 밑에서 컴퓨터에 마주 앉아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을 위해서 일합니까? 민주노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사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사회를 혼란시키는 저 민주노총의 무리들을 뒤에서 커버해주는 저 문재인 청와대를 여러분들이 앞장에 서서 부셔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